살면서 좌절할 때가 가장 좋은 때이다. 살면서 좌절할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기쁘고 성취감을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한 걸음씩 올라갈 때마다 겸손해져야 한다. 피아니스트 백혜선. 좌절은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좌절은 현상에서 벗어날 목표를 가져다 주고, 현상 타개를 위한 노력의 채찍을 가해 줍니다. 성취의 기쁨은 안주와 쇠락을 불러옵니다. 성취의 기쁨은 자만을 가져옵니다. 좌절할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성취감이 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조용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